24년 2분기 패치가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서 뭐가 나올까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나도 기획자에 나와 있는 오피셜들 기반으로 제작이 됐고, 그것들 제외하고도 이제 뭔가 당연히 나와야 되는 것들, 그런 것까지 다 포함을 해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2분기 일반 던전이 추가가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무슨 몹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는 강한 문서보단 좀 약한 업그레이드급 문서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미 육문 및 강령사급이 너무 강함. 쉽지 않아. 상제 문서라고 치기에는 너무나도 강력하기 때문에 차라리 육문이나 얘네들이랑 비슷한 급이라던가 얘네들보다 더 센 게 나오면 진짜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업그레이드로 좀 더 문서의 다양성이라든가 그런 거, 드랍 아이템 이런 거로 좀 여러 가지로 좀 더 파밍을 많이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고요. 어쨌든 간에 2분기 일반 던전 추가한다고 나도 기획자에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고급 명왕 무기, 고급 명왕 검, 고급 명왕 궁 둘 중 하나가 나오거나 둘 다 나오거나, 근데 둘 다 나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은 이 속성값 5 차이가 너무 큽니다. 속성값 5가 있고 없고 따라서 클리어 타임이 몇 초 차이가 날 수도 있는 그런 보스들이 지금 수두룩 하기 때문에 속성 5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고급 명왕 궁, 고급 명왕 검 같이 출시가 돼야 된다고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3세대 전서 장수, 3세대 전서 장수도 추가가 돼야 되는데 홍길동이 나오고 나서부터 왜 다음 전서 장수가 추가 안 되는가 사실 이해가 안 되는데, 빨리빨리 추가가 돼가지고 사창끼리 좀 밸런스가 맞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번에 나올 사찬왕, 이번 전서 장수 같은 경우는 화소성이 될 확률이 높고, 만약에 나온다면 하나가 나오거나 플러스 알파로 한 개가 더 나올 수 있겠죠.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은, 이번 분기 패치가 왜 화소성이에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맨 처음에 나온 게 전서 장수가 뭐가 나왔습니까? 주먹이 나왔죠? 요 친구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 친구 같이 나왔죠? 그 다음에 얘네들 나왔죠? 그러니까 조선이랑 중국이 지금 전사장수는 무조건 먼저 나오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2세대로 넘어가면 최무선이 뭐 나왔죠. 그 다음에 허공을 나왔죠. 자, 이것도 이제 보시면은 이게 순서대로인데 최무선 나오고 허공란 나오고 보쿠텐 마조순이에요. 보쿠텐 마조순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미 홍기동이 나왔어. 홍기동 근데 어디야? 조선이잖아. 그럼 다음 어디? 중국. 근데 중국이 화소성일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속성이 이런 식으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속어법으로 따져보면은 속성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보시면은 화소성이 나올 거라 이거죠. 그래서 화소성이 나올 거고 그 다음이 나온다면 수소성일 겁니다. 그 다음 전서장수는 수소성 나올 거예요. 그래서 3세대 전서장수 같은 경우는 화소성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물. 세 번째. 그래서 아마 이번에는 뇌속성은 안 나올 거예요. 뇌속성은 순서가 너무 늦어. 이번에 전서장수가 두 마리가 한 번에 출시가 된다고 치면 화, 물, 불이 나올 거고 뇌는 안 나올 거다. 이거죠. 그래서 아마 이번에 3세대 전서장수가 나온다고 치면 불로 나올 확률이 높고, 그 다음에 만약에 두 마리가 출시된다고 치면 물까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설장수 전용 피스, 악바르, 나머지 사천왕 재료들은 다 전설 전용 피스가 다 출시가 돼 있어요. 지금 악바르가 나와야 되는 게, 보시면 악바르 전에 있는 애들이 마조랑 보쿠텐인데 보쿠텐 전용 피스는 이미 나왔죠. 출시가 됐고요. 그 다음에 마조 같은 경우도 전설장수 피스가 나왔습니다. 이번에 나와야 되는 게 악바르야. 근데 뭐 악바르 같은 경우는 시나리오로 돌아야 되는데 시나리오도 지금 안 뚫려 있어서 사람들 말로는 악바르도 안 나올 것 같다 뭐 이런, 이제 시나리오가 먼저 뚫려야 그 다음에 뭐 이제 전용 피스 재료를 만들 수 있으니 구할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근데 얘는 시나리오조차 없는데 해서 뭐 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 라는 의견도 있긴 있었어요. 근데 뭐 낼 거라면 한 번에 출시할 수도 있으니까 낸다고 하면 악바르 전용 피스가 나오는 게 맞고, 아마 이제 뭐 속성값 증가이기 때문에 이제 고스펙 유저들, 악바르가 있으신 고스펙 유저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악바르 전용 3피스도 바지라우 전용 3피스나 보그의 전용 3피스처럼 필수로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작당석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겠죠. 아주 역겨운. 작당석, 도대체 작당석 드랍 때는 인스턴트 던전, 땅 속성 던전 낸다고 한 게 2년 3년 전인데 과연 나올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무신노브랑 무신맹획, 이번에 출시될 차례이기 때문에 무신노브 맹획 출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팔선 신규 무기 수속성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지금 1년인가 밀렸어요. 그러니까 출시가 됐었어야 되는데 지금 9개월인가 1년인가 밀렸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게 너무 밀리니까 오히려 나와야 되는데 너무 밀리다 보니까 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8선 신규 무기가 안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일단 1단계 한번 알아봤고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 나도 기획자에서 나온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튜토리얼 개편이 2분기에 업데이트가 예정되어 있다. 그러니까 뉴비들이 주박도 모르고 강뇌공도 모르고 맨날 유튜브만 봐. 유튜브 가서 뭐 이렇게 필수 장수, 뉴비들 필수 장수, 뭐 필수 조합, 뭐 그 세계일주 순서, 뭐 공략 이런 걸 검색을 하기 때문에 인게임에서 주박청음이 뭔지도 모르고 허영갑주가 뭔지도 모르고 안 가르쳐 준다. 그래서 오늘도 나도 기획자에 이제 그런 관련된 글이 올랐는데 말이 안 되는 내용이긴 해요. 주박청음이 없으면 사냥을 못하는 게임인데 주박청음이 뭔지 튜토리얼, 초보자 퀘스트를 다 깼는데도 안 알려준다. 이게 좀 레전드긴 하죠. 어쨌든 간에 튜토리얼 개편이 2분기 업데이트가 예정되어 있다고 하고요. 두 번째로 신규 제작 아이템과 함께, 뭔지는 모릅니다. 하여튼 신규 제작 아이템이라는 게 출시가 되는 것 같고요. 함께 힘의 근원 상위 아이템 업데이트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신규 상위 던전에서 힘의 근원 아이템 드랍도 고려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다고 해서 신규 상위 던전이 나온다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2분기에 등장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신규 상위 던전이 나온다면 이미 힘근을 드랍하는 문서가 있지만 그래도 더 추가로 문서가 나올 수 있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2분기에 힘의 근원 상위 아이템 예정. 그 다음에 2분기에 3인검과 무복의 상위 버전 출시라고 되어 있는데, 3인검 같은 경우는 뭐 워낙 쓰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아, 여기 있네. 벽사의 무복. 타저 55%, 마저 65%, 힘 100, 생명력 250, 지력 375. 이렇게 굉장히 스펙이 높은, 2차 전직을 한 본캐 전용 피스인데, 이런 게 있는지 모르신 분들도 많을 정도로 유명하지 않죠. 왜냐면 사람들이 잘안 쓰니까, 이걸. 잘안 쓰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아이템도 있다. 이런 아이템도 있기 때문에, 이거에 상위 아이템이 나온다 이거죠. 솔직히 근데 뭐 개마갑주 요즘 뭐 씁니까? 무복 씁니까? 안 쓴단 말이야. 3인검도 이제 아주 극소수 유저만 사용하기 때문에. 하여튼 뭐 이런 게 있다. 그 다음에 24년 상반기에는 상단의 신규 콘텐츠를 업데이트하고자 내부적으로 일정 조율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건 확정난 건 아니긴 해요. 근데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24년 상반기가 이제 1분기는 끝났기 때문에 나온다면 2분기에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깃발이라던가 깃발 변경, 뭐 깃발을 판매를 할수 있다던가, 지금 같은 경우는 상단을 아예 무너뜨리지 않으면은 깃발 거래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깃발을 거래한다던가, 뭐 깃발을 더 만든다던가, 뭐 이제 그런 게 나오겠지 아마. 그 다음에 상단명 변경, 뭐 아니면 상단 신규 레이드, 그래서 난이도가 있는 토벌 형태의 신규 상단 콘텐츠가 있다라고 지금 여기 적혀져 있죠. 깃발 변경 시스템, 상단면 변경 시스템을 고려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뭐 상단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관심이 갈 법한 내용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미확정.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온 것들, 이제 그런 것들, 좀 애매한 것들.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8선 신규 무기 나와야 되거든요.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고, 8선 무기 강화 시스템도 몇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아직도 안 나왔어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아이템 대개편을 하반기에 하겠다라고 언급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게 8선 무기 강화 시스템도 따로 아이템 개편에 포함돼서 들어갈 건지, 아니면 그냥 뭐 이제 여화 목걸이 강화라든가 뭐 반구 목걸이 강화 이런 개념으로 따로 출시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8선 무기 강화 시스템이 따로 출시될지 아이템이랑 묶여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나온다고 했었고요. 그다음에 사천왕 및 명왕 스킨이 나온다고 했었는데, 이미 각성 사천왕이 나와 버렸어. 이미 각성 사천왕이 나왔기 때문에 이때 사천왕 및 명왕 스킨이 나온다고 했었던 때가 각성 사천왕 전이거든요. 근데 이미 각성왕이 등장을 했기 때문에 이제 와서 사천왕 스킨을 푼다는 건좀 웃긴 얘기인 것 같고, 각성 사천왕이 지금 무신 인형도 못 끼고 있고, 그리고 각성 사천왕이 낄수 있는 신규 뭐 상위, 이제 상위 무신 인형 이런 것도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번 분기 패치에 그런 게 출시가 될 수도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24년에는 일부 던전 통폐합, 던전 합치거나 삭제를 하겠다 이거죠. 필요 없는 던전, 사람들이 잘안 가는 그런 비인기 던전을, 그런 내용이고, 퀘스트 개편이 있을 예정이라고 나왔었는데, 위에서 초보자 개편을 2분기에 한다고 확정을 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게 딱 봤을 때 던전 통폐합, 퀘스트 개편, 이게 초보자 개편이랑
함께 묶여져서 얼마나 그런 내용이잖아요. 초보자들이 잘 안 가는 그런 쓰레기 던전 삭제. 그런, 뭐, 예를 들면은, 그, 유령 해골 던전 이런 데 있잖아. 대만 해적 동굴에 있는 그 2층에 가면은 초보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200레벨 제한이 걸려있는 뉴비 던전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솔직히 말해서, 거의 안 가요. 돈도 안 되고, 경험치도 애매하고, 했기 때문에, 이거 갈 바야? 그냥, 누에 잡으면 되는데? 내가 여기를 왜 가? 그렇기도 하고, 애초에 홍보가 잘 안 됐기 때문에, 뉴비들이 잘 몰라요.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아는 사람은 아는 대로 안 가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대로 안 가고, 그렇기 때문에, 버려져 있는 던전이기 때문에, 하여튼, 24년 2분기 분기 패치가 뭐가 나올지, 오피셜과 뇌피셜을 섞어서 한번 살펴봤고요. 이 부분은 정리해서 유튜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끝! 여기서 정리하도록 할게요.